그게 묻는 말인 것 같은데요. 누가 다부터 만들라고. 오케이. 그것도 묻는 말 아닌가요? 오케이. 누가 내가 뭐 한다? 도와줄 수 있다. 그럼 난 도와줄 수 있다. 유가 여기 필요한가요? 누가 다만 만드는 건 누가 다. I can help. 그러면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.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? Can I help? 문장 완성. How can I help you? 그렇죠. How can I help you? 어떻게? How? 내가 도울 수 있을까? 그. Can I help? 누구를? You. How can I help you? How can I help you? 좋습니까? 오케이. 그래서 세 가지 조문 중에서 명령시죠. Help의 뜻이 뭐예요? 국가죠. 그렇습니까? 그래서 be 필요해요? 필요 없어요? 오케이. How can I help you? 그랬더니 저는 경찰관을 찾고 있는 중이에요. I 그렇죠. I am looking for. 난 찾는 중이다. 자, 나는 찾는 중이다. 오케이. 자, 영어 시험에서 보는 건 여기에 적절한 말을 쓰는지 안 쓰는지 이런 거예요. 응? I looking for야, I am looking for야. 그래서 아까는 했는데 그렇죠. 다시 했을 때 I looking for라 해서 왔다 갔다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. 나는 찾는 중이다. 여기에 얘가 있어야 되는 이유. 오케이. 그렇죠. 그래서 이 표현은 세 가지 표현 중에서 뭐? 첫 번째죠. 그러니까 태연아, 이 숙제 있지? 이거는 네가 그 학원 와서 시험 칠걸 연습하는 거야. 친걸 연습하는 게 아니고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 연습하는 거거든. 그러니까 오늘 채연이가 D에 4를 했으니까 여기 D에 4에 있는 것들을 연습하는 거야. 지나간 걸 연습하는 게 아니고 학원 와서 나 이번에 이거 선생님이 시험지 줄것 같은데 이거 쓰기 어려울 것 같은데 골라서 연습하는 거야. 잘해왔어요. 근데 다음부터는 다음번에 시험 칠걸 연습해갖고 와. 오케이. 새로비 답변 잘 들었고요. 오케이. 그래서 난 찾는 중이다. I'm looking for a police officer. I am looking for a police officer.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How can I help you? 도움이 필요한 보이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How can I help you? 그랬더니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? 뭐라고? 아, 다 했다고? 5, 6, 7, 8? 오케이. 기다려, 그러면. 영어로 말해달라고. Okay, 속도를 조금만 더 빨리 해줘. 알겠습니까? 자, 계속해서 다음 표현. 사람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자야만 합니까? 그래서 누가 다부터 만들어주세요. 그래서 그래서 세 가지 표현 중에 뭐두 번째 하다시? 오케이. 그래서 슬리피의 뜻이 뭐니까
나는 슬리피가 I am sleepy 이런 거 혹시 들어봤어? 응. I am sleepy 이런 거 들어봤어? 들어본 적 있어 없어? Are you sleepy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? 그러면 sleepy 뜻이 뭐야? 쓰는 방법은? 오케이, 새로운 공부 좀 더 하고 가세요. 알겠습니까? 너 공부할 때 뭘 해야 되냐면은 지금 하다시도 뭐 다 까먹고 옛날에 했던 것도 다 까먹고 있고. 오케이, 어. 태연이 시험 지냈나 나한테? 어, 바빠가지고 내는 시간. 아 여기 연 받았구나. 오케이.